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체감 경기 격차도 커졌다고 하는데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불균형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 또한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체감 경기 격차가 올해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보면 지난 8월 수출 기업의 업황 BSI는 84로 내수 기업 75보다 9포인트 높습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예. 한국은행은 조사에 앞서 1,800여 개의 제조업체를 전자와 조선업계 등이 많이 분포된 수출기업과 식료품과 음료, 목재, 나무 등이 들어간 내수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2008년 월평균 9.3포인트였던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불균형이 그만큼 커진 것인데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온기가 내수에 아직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전자업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 BSI 격차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